안녕하세요. 진마켓 골프의 파욱신입니다. 골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골프 중독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새벽에 어떤 분이 저에게 댓글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공개적으로 한번 드릴까 합니다. 다른 분들도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하신 질문 요지는 20대 대학생이라고 합니다. 골프가 너무 좋아서 코스에도 매주 나가고 또 연습장도 주 3회 정도 나가고 스크린 골프도 이틀에 한 번씩 한다고 합니다. 골프에 너무 빠져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공부에 너무 집중을 하지 못할 만큼 중독이 된것 같다. 그래서 골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제 그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데 꿈을 꿀 때도 골프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골프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골프에 빠지다 보니까 공부를 하지 못하겠다, 이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또한 골프를 하느라 또 시간이나 또 정력, 노력, 돈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공부나 친구, 가족들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싶다. 그런 뜻으로 이제 그런 질문을 한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먼저 골프에 중독된 것은 축하할 일이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자기가 빠질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몸과 마음을 이렇게 많이 피폐하게 하거나 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라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의지와 별개로 정말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아르바이트를 만약에 해야 한다면 아마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골프를 많이 할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집이나 친구 간에 무슨 걱정이 이제 있거나 또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 그런 상태라면 골프 생각을 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프를 좀 줄이려고 한다면 스케줄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이 자기를 몰아붙여서 골프를 좀 줄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을 고치면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돈의 문제입니다. 매달 적금에 얼마를 넣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획을 이제 실행을 하면 돈이 골프를 줄이게 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효과가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얘기하실 때 간헐적 보강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어쩌다 예상치 못한 가운데 슬로우 모션에서 동전이 쏟아져 나올 때, 그때 우리는 쾌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슬로우 모션을 땡길 때마다 돈이 쏟아져 나온다면, 슬로우 모션은 누구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골프도 비슷합니다. 질 때마다 홀컵에 착착 붙는다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어쩌다 나오는 홀인원이니까 그렇게 미친 듯이 기뻐하는 것이지, 질 때마다 누구나 홀인원을 하게 된다면 아마 홀인원조차도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골프를 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프 중독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골프 실력을 좀더 향상시켜 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열정이라면 얼마든지 싱글 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싱글이라고 하면 통상 한 1, 2% 정도만 싱글이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이제 어렵습니다. 그러나 싱글이 되는 그런 고수가 된다면 골프가 좀 시들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 나오는 굿샷이 좀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싱거워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남들이 너무 잘 치기 때문에 같이 플레이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잘 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할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하신 분은 아마 어느 정도 재능이 있고 또잘 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골프를 잘 치려면 타고난 재능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수학설입니다. 그러나 재능에 노력이 있어야 정말 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면 체계적인 레슨이 필수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골프에 관련
낸 일을 직업으로 삼을 계획을 갖고 있다면 골프 좀 친다 그런 얘기를 주변으로부터 들을 수 있어야만 그 직업을 이제 잘 하는데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골프를 좀잘 쳐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문적으로 골프에서는 엄밀한 의미로는 중독이란 존재하지 않고 걱정할 게 아니다 그렇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언은 단기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조언들입니다. 지금부터는 좀더 장기적이고 좀 어려운 얘기를 아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완벽한 삶도 없다고 합니다. 흔히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혼자 떠나는 것이 인생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살다가 아니 소풍 왔다가 언제 혼자 떠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저의 미련한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미 죽었는데 무슨 슬픔을 느끼는가? 그냥 열심히 하고 싶은 거 제때 잘하고 떠나는 것이 정답이다. 달리 방법은 없는 거다. 아무리 권력자로 잘 살았다 하더라도 또 부자였다 하더라도 죽으면 떠나면 그만이다. 이런 말을 이제 합니다. 그렇지만 죽는 순간 그래 내가 남에게 도움이 되기는 했어 이렇게 좋은 느낌을 가지면 천공적인 삶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거창하고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성공적인 삶이란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서 세상에 도움이 되게 사는 것 그것이 이 성공적인 삶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골프에 중독돼서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래 골프의 길은 이미 전생에서부터 정해진 숙명적인 그런 일일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이제 덕후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서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성덕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갖고 가면서 또 남에게 도움도 줄수 있다면 분명히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이런 말을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인생 뭐 별거 없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질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센 권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판사다, 검사다, 또 의사다, 이런, 엘리트 전문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다 의미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런 직업들은, 직업이라기보다는 지옥일 수가 있습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해야 하는 공부를 때려치고, 프로가 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골프를 숙명적인 직업으로 삼는데 프로가 되는 것이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프로를 땄다고 해도 골프를 평생 직업으로 삼지 않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저런 삶의 질곡이 그렇게 이제 맞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불행하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골프보다 더 좋은 일을 직업으로 가졌다면 물론 행복한 일일 수 있습니다만 아마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프를 직업으로 삼겠다면 골프와 관련된 많은 일들이 아주 많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골프와 관련되는 일을 더 헌신적이고 창의적으로 찾는다면 얼마든지 행복하고 또 성공적인 삶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골프 심리학을 전공을 해서 학위를 딴다든가 아니면 골프 피팅, 마케팅, 또 골프에 관련된 유통, 또 골프 클럽에 대한 제조, 디자인, 개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문이 있습니다. 또 골프 레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레슨은 이제 프로들만 한다 그렇게 잘못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이 프로가 교수가가 되는 시대가 아니고, 이게 전문 교습가의 시대입니다. 누구라도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고, 많이 연구를 한다면,
골프 레슨을 누구라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습니다. 꼭 프로가 아니어도 미리 공부하고 준비를 한다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골프와 관련된 직업이 이제 많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다 알지 못하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덕후의 길을 적극적으로 해보면 골프 중독을 그렇게 무서워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조금이라도 답변에 가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